저희와 같이 여러 번 방송을 하셨던 양인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양인삼 목사님도 직업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목사가 싫어요. 저도 싫어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너무 싫습니다. 저도 싫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정광은 왜 저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 일단은 그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늘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접근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학교에 따라서 이제 정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군소신학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목사가 되고 싶은데 뭔가 구제하기 위해서 또뭐 이제 그 교단들도 만들고 이러는, 그러니까 전광훈은 기본적으로 그쪽 출신이고요. 정통적으로 뭐 어디 신학 대학을 나온 코스를 밟은 정규 저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그것도 뭐 목사라고 안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목사니까. 그러나 정식 그 정규 코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은 게 아니다.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이게 돈 되겠지 싶어 갖고 제가 보면 어떻게든지 자격증 하나 딸라고 그런 사람 뭐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싶어요. 수도 저는 그런 있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목사가 된 케이스죠.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목사가 되려면 정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뭐 그에 따른 신대원이라는 게 뭐예요? 신학대학원. 신학 대학원도 네, 나와야지. 그럼요. 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님이네. 근데 전광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신학교 시절에 안수를 받았어요. 학교 시절에? 예, 대학만 졸업하고. 근데 그 대학도 대학이라고 할수 없고 그냥 신학교라고 하는 아, 거예요. 무슨 뭐 예, 교자 또 기본적으로. 없는 신학 예, 신학교, 신학. 정식 인가된 학교자 그때 아닌 등록금만 당시에는. 내면 막 들어가는 그렇죠. 신학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총회장이 되려고 뭐그 과정에서 학위에 대한 그 가짜 논란도 있고요. 성적 조작을 했다. 이제 그런 논란들이 실은 정광훈에게는 계속 있습니다. 아, 옛날부터.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약간 사기성이 있어갖고 논란이 되는 사람인들이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면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별로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그렇다고 띄지도 무슨 않다가 갑자기 정광호 하면 무슨 한기총 그러면서 뭐가 그렇죠. 이게 미래통합당이 다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그 이제 뭐그그 내부적 들어가면 복잡한데 그뭐 소위 말하는 대신 교단에서 뭐또 어디 다른 게큰 교단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또 쪼개지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교단을 완전 작살 내놨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또 나와가지고 또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한기총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 교단의 총회장의 자격으로 한기총회 회장이 된 거예요. 아, 제3의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한기총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거기에 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간 거구나. 아, 편법을 써갖고 들어갔네. 그러니까 어찌 그러니까 보면 입후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 자기가 편법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한기총을 지가 접수한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한기총은 호랑이는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인 그 대형 교단들은 다 빠져나가 있는 이미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아, 여기 되겠다 하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 회장까지 된 거죠. 그 전에는 뭐 해봤자 빤스 목사로밖에 유명하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한기총 회장까지 되면서 이제 그때 블루오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기총의 정광훈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어떤 광화문 집회 때도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네. 금방 하셨지만 블루오션이 뭐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의 지형을 보면 수구 보수 세력들이 한 8, 90% 정도 됩니다. 90%래요. 예. 그러니까 정광훈은 어찌 보면 그걸 읽은 거죠. 읽고 자기가 사기꾼들이 눈치는 빨라요. 그렇잖아요. 원래 머리 좋잖아요. 막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과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정치권들도 그렇죠. 와 그리고 거기다 한기총 군중 그 동원력이 좀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그리고 한기총 회장까지 됐지. 나 그러니까 그 전에 실은 그 정광훈이는 뭐그 세계 무슨 뭐야 무슨 청교도 무슨 훈련 영성 훈련 이런 거 만들어서 무슨 말이 좋아 청교도지 무슨 카드 신용카드 막 만들고요. 가입해갖고 그 수당 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그 휴대폰 회사 핸드폰 그 대리점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돈 되는 거를 교인들을 이용해서 해먹던 사람이구나. 그런 찌질한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한기총을 접수하면서 정치와 만나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한기총을 접수하면서 그 한기총도 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기총을 만약에 합동, 뭐 통합, 다른 그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이 있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자격도 안 돼요. 목사도 아니네. 어떻게 보면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교인을 모았고 교인이 모아지니까 정치권이 붙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종교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인간의 좀 특이한 캐릭터가 있어요. 어때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을 살짝 섞어서 자기의 전체를 주장을 틀어버리는. 네.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무슨 뭐 자기 그 교회에 무슨 바이러스를 심었다고 하잖아요. 근거가 있나요? 지가 테러 당했다고. 네. 네. 근거가 있나요? 전혀 없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사기꾼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당했어요. 저도 제가 그때 고소를 당하면서 내가 무슨 뭐 그 도울 선생님이 저를 사주해가지고 나를 내가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나 도울 선생님 그때 뵌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독특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또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정광훈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한기총을 내세우고 모든 기독교에 개신교에 대표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반정부 투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 역할을 광장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이라는 이름을 작년에 올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빤스 목사로 좀 알려져 있었어요. 예, 예. 그거 외에는 뭐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보수 교회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정광훈을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냐?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들거든. 제가 80-90%가 수구 보수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김대중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맞아요. 한국 교회는 뭐 옛날에 무슨 뭐 그 사 그거 뭐 못 바꾸게 한다고 해서 막 머리 빡빡 밀고 막 난리 쳤잖아요. 사학교. 예. 네. 그 난리 쳤잖아요. 그때 하고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나서긴 그러니까 정광훈이라는 저런 한마디 똘마니 하나 내세워갖고 광장에서 문재인 무너져라 싸우 도는 뒤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정광훈이 입은 거칠지만 그래도 그 사람 하는 게 틀리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광훈이가 좀 과격해도 정광훈이가 말하는 거 하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오히려 자기 정광훈이를 키워주고. 심지어 그거였잖아요. 그때 이슈가 됐던 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정광훈에 대해서 누구 하나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광훈에게 너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을 한 목사들이 없어요. 하느님이 나한테 죽으면 사탄이네 이 새끼.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해야 돼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신자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하느님을 믿지 정광훈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정광훈이의 착각은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하겠네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수준으로 갔다고 봐야죠. 지가 거의 신이 되어버렸네요. 그 이제 그 실은 정광훈이가 하고 있는 짓들은 거의 교주들이 가고 있는 길하고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모르겠지만 자기는 뭐 말이 좋아 하나님 믿지. 저는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요. 은행 잔고를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돈 때문입니다. 지금요. 정광훈이 슈퍼챗 저쪽 보수 유튜버들 슈퍼챗 몇이 됩니다. 5위 안에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변호사들 꾸렸다고 하는데 15명인가가 붙었대요. 변호사들이. 돈 되니까 붙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쓰겠죠. 그렇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냐. 변호사를 15명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번에도 코로나가 이번에도 문제였던 게 정광훈이 교회가 교인들 서울에 있는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오죠. 이 미치광이들이 전국에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 들어가서 내 가서 퍼뜨릴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목사님이 미치광이라고 한 것은 모든 거기 신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광훈을 무한적으로 추종을 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죠. 코로나가 번져도 좋다라고 거기서 떠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기업 후원들이 뭐 이거는 뭐
누가 했, 제가 한 곳은 들었어요. 네네. 한 곳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업 후원들이, 기업인들이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한답니다. 정부 싫어하는. 그러지 거기에 또 뒷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 국정원장 했던 양반, 이런 양반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검사가 무슨 뭐, 그 보석 신청, 그 뭐야, 그 구속 적부심 신청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지금 황교안도 검사 출신이에요. 물론 네. 네. 그런 다 한통속이겠죠. 네, 그런 세력들이 붙어 있고 또 대놓고 안 했어도 마음으로 동조하던 목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네. 왜?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정광훈이 지금 정부가 싫으니까 마음으로 대형교회 목사처럼 이렇게 뭐 후원하고 이렇게 안 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싫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왜 정치에 자꾸 이렇게 어느 정부는 좋고 어느 정부는 싫고 네. 돈 때문은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종교인 과세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시도 자체를 무마시키고 네.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회계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네. 세상에 공개되는 게 싫어서 아니 종교 하느님을 오시는 사람들이 어느 정부가 들었든 간에 사실 평화로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 단순한 생각은 왜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저렇게 정치인들이 대회해버리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역사가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친일 그리고 수구 세력들 독재 권력에 비호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뒤가 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 세력을 지지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뭐 정치적인 지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목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네. 그것을 목사의 담임 목사의 위치나 대형교회의 지위에서 그것을 교인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결국 교인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지.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저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교회를 끌어들여서 그 짓을 하느냐는 거죠.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에 우리나라 개신교들이 이렇게 됐나요? 거의 우리 양인삼 목사님이 보실 때는 한국 교회의 사망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오죽하면 목사님 모셔놓고 저는 목사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과거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목사님 하면 되게 좋으신 분이고 네.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고 정치를 좀 알다 보니까요. 그냥 목사 하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존경심도 없고요. 그냥 네.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님자도 붙이기 싫어요. 아, 뭐 어떻게 일단,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쉽게 보면은 목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같은 저런 부류의 목사들이 너무 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딱 목사가 되는 순간 뭐 목사님 하면서 대우를 해주고 종교 지도자라고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가. 예.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 과정을 나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다 뭐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너무 쉽게 되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종교 고시 같은 걸 하나 부활시켜야 되겠네.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 진정한 목사. 개신교는 그게 어려운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되겠다. 이번에 제가 좀 이렇게 민주시민을 위한 목사 모임 뭐 이런 걸 하나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민주시민 교회 하나 좀 추진하라는 네. 거는 어떻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뭔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그 우리 신부님들 중에는 정의구현사재단도 있고 네. 변호사님들은 민변도 있고 목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민주사를 위한 목사님들의 모임 네. 이런 거 좋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번에 민목협. 그렇죠. 뭐 그렇게든지. 예. 이름을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뜻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이 정광훈의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까지는 목회하다 보면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러 색깔의 정치 색깔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뭐 다 자기 색깔을 정치적인 설교를 하거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정광훈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 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목사들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공범이에요. 네. 정광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그러나 누구 하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침묵도 동조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떠들고, 뭐 또 주변에 몇 명이 있긴 하지만, 말고 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민주시민들의 편에 서는 그 목사들이 좀 함께 모여서 뭐 우리가 성명도 발표하고 필요하면 가서 행동도 하고 네, 뭐든지 좀 하셔갖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 나서주세요. 네. 우리 양인삼 목사님이 하시면 저희가 지금 만 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뭐 하실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해드리고 좀 할게 네네. 이대로 종교가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제 스스로도 목사인데 네. 그래서 지금도 어제 이제 저희 청취자들 저도 뭐 유튜브 방송 계속 하잖아요. 네네. 저희 청취자들이나 저희 교인들이나 잠을 못 잤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도 네. 이게 참 이게 뭔가 싶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정말 저 토요일 날은요, 야 이제 한국 교회 끝났다. 진짜 끝났다. 그럼 우리 양희탄 목사님 보셨을 때 미통당과 정광훈 의원 뗄라고 뗄 수 없어요 지금. 그럼요. 분명히 네, 우리가 네. 눈으로도 봤고요. 그럼요. 지금 미통당도 제가 미통당도 공범이다라는 아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네. 우리 목사님이 보실 때 저렇게 정치인들이 정광훈을 네. 이용해서 네. 정치적인 목적,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네. 또 다시 이번 집회에서도 홍문표도 나가고 네. 왜 끊임없이 정치인들은 정광훈 옆에 있는 거예요? 세력이 되잖아요. 표가 되고 세력이 된다. 예. 그러나 문제는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 이번에 정광훈이 자기가 뭐 난리 치면서 그 뭐 총선 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이죠. 완전히 폭망이고 오히려 민주당 우리 민주세력들이 180석, 190석 이상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4.15 네. 총선 때 이미 폭망하는 걸 보면서 네. 정상적인 생각은 네. 저런 정광훈이랑 오히려 선긋기를 해서 도움이 안 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무슨 광화문 집회한다 그러면 미통당의 정치인들이 거기서 김진태나 뭐 이현주, 김진태 뭐 이런 홍문 이런 애들이 왜 나오는 건지 뭘 또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건가요? 아 일단 제가 볼 때는 한통속이니까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거고 여진이 있잖아요 여진이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 관성법칙에 따라서 근데 상황 판단을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민통당도 당연히 저기 손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죠. 그렇죠. 네. 니네가 같은 놈들이었지. 공범이 이제는 나는 네. 쟤네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더 못된 짓이죠. 네.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는데 우리는 미통당과 상관없다. 아니 예를 들어 정광훈이 환경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컸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더 정광훈에게. 같이 당당에 올라가서 마이크 네. 잡고. 더 정광훈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지난 미통당과 정광훈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내서 네. 그것들을 저희가 편집을 좀 해갖고 그걸 많이 맞습니다. 예. 미통당과 정광훈은 공범이다라는 영상들을 좀 필요하게 만드는 게 좋겠네요. 갑자기 전혀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아무 사이가 아닌 것처럼 딱 안면 몰수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참 정치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네 마음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희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어요. 개신교가 오히려 정광을 키워주고 있다.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권이 들어서 오는 게 개신교들에게는 싫기 때문이다. 개신교 목사들이죠. 개신교 보면. 이유는 네. 결국은 돈이다. 네. 정광훈도 다른 거 없습니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다. 네. 참 씁쓸합니다. 네.